이렇게 붙여놨던 거는 휘게 온 비건 카밍 패드. 자극 하나도 없는 그런 순면으로 된 패드인데 여기 범풀 추출물이 들어있어서 피부 진정도 좀 빨리 되는 것 같고, 요즘 아침에 이 패드 항상 이렇게 붙여놓고 있거든요. 저는 아침이랑 저녁 스킨케어를 다르게 하는데, 나이트 루틴 영상이 올라가기 전에 이 영상을 올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, 최근에 확 바빴어가지고 지금 영상이 되게 많이 밀렸거든요. 카메라에서는 피부가 안 나빠 보이는데 트러블이 났다가 지금 가라앉고 있는 상태고, 제가 컨디션이 좀 많이 좋지 않았어가지고 이 라페리 모이스처 토너. 라페리는 최근에 알게 된 브랜드인데 되게 괜찮더라고요. 건성 피부가 쓰기 좋은 제품들이 많은 것 같아요. 번갈아가면서 쓰고 있거든요. 얼굴이 좀덜 건조하고 피부에 진짜 열감이 너무 많을 때, 고럴 때 쓰기 좋았고, 피부에 좀 각질이 좀 있다, 한두번 정도 찹토용으로 써주고 있어요. 사실 이거는 테스트한 지 얼마 안 돼서 어떻게 좋아요 딱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, 아직까지는 너무 잘 사용하고 있어요. 이거는 아침에만 발라주는 앰플이에요. 테스트 중이어가지고 되게 많이 쓰고 있는데, 요두 개는 진정용 크림인데, 진정용 크림 치고는 엄청 촉촉해서 금방 이만큼 또 썼거든요. 토니모리 어성초 시카 퀵카밍 크림. 바르면 얼굴이 되게 시원해지고, 여름에 진정용 크림으로 쓰기 좋은 그런 텍스처여서 피부에 열감이 좀 많은 상태여서 산뜻한 걸로 발라줄게요. 여기 턱 밑에도 좀 꼼꼼하게 잘 흡수를 시켜줘야지 나중에 쉐이딩 할때안 뭉쳐서. 이렇게 용도는 다 달라요. 요 달바는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, 살짝 이렇게 톤업이 되면서 광이 진짜 예쁜 선크림이에요. 좀 피부 상태 괜찮았을 때 요것만 발라주면은 피부가 되게 예뻐 보이더라고요. 예민할 때 바르는 진정용 선크림이고, 두 개도 톤업 선크림인데 둘다 되게 순하고, 비플레인이 라곤보다 더 촉촉해요. 피부 톤업이 훨씬 더 예쁘게 잘 돼서 파데프리 하고 싶은 날 요거 하나만 발라주고 그냥 군데군데 컨실러 탁탁탁 해주고 그러고 나갈 때가 많거든요. 요거는 약간 베이스처럼 프라이머 겸용 선크림이어서 따로 뭐 선크림 바르고 프라이머 바르고 이럴 필요가 없어서 되게 편하더라고요. 이거 바르고 쿠션 바르면은 메이크업이 되게 잘 붙어요. 근데 오늘은 얼굴이 너무 칙칙해서 요 라곰 거 써줄게요. 되게 많이 발랐다 싶을 때는 이렇게 목에 나눠 바르면 됩니다. 자연스럽게 톤업된 거 보이시죠?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, 소리 산책할 때 이렇게 끈을 손목에 건 다음에 이렇게 잡고 소리 산책을 하는데 힘을 안 주고 있었던 거예요. 소리는 순간적으로 팍 뛰어나가는데 이 방향으로 팍 돌아간 거예요. 이 삐끗하면서 이 정수리가 되게 찌릿하더라고요. 손목이 돌아갔는데 병원 갈 정도는 아니고, 만져봤는데 또좀 괜찮은 것 같아서 그러고 그냥 말았는데 너무 시커멓게 멍이 들어서 밴드로 가렸습니다. 립밤 되게 괜찮은 거 발견했어요. 소울 모이스트 립밤? 제가 인스타 광고 보고 구매를 했거든요. 진저 슈가 립 마스크팩, 그거 되게 좋아하는데, 메이크업 전에 바르기에는 좀 많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찐덕거려서 자기 전에만 바르고, 메이크업 전에 바르는 용도로 요거 너무너무 추천합니다. 카메라가 보이네? 이걸 싹 잠재워주고 플럼핑 효과가 있어요. 시원하면서 입술 주름도 어느 정도 펴주는 것 같아서. 입술이 또 찢어졌어, 이쪽 한쪽이. 얼굴도 완전 만신창이가 됐고, 팔은 또 이렇게 됐고. 쿠션은 요 피부 하이퍼핏 베어 쿠션, 요거 사용해 줄게요. 전체 브랜드 통틀어서 피부가 저는 되게 브랜딩을 잘하는 브랜드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 피부만의 감성이 있는데, 그 무드와 감성을 되게 잘 담아서 제품을 되게 잘 만드는,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. 제품도 심지어 좋아. 매번 신제품 나올 때마다 기대가 되는 브랜드 중 하나예요. 거의 다안 남았을 때 두드려 줍니다. 이게 커버력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모공이랑 이런 것도 잘 메워주고, 피부에 무겁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되게 얇게 발려가지고 아무것도 안 바른 것 같은 느낌? 근데 피부 표현이 되게 예쁘게 잘 되더라고요. 이게 하이퍼핏 베어 쿠션이잖아요. 그 제품명처럼 표현이 돼요.
진짜 내 피부인 거 마냥 땅이 촉촉하면서 너무 끈적이지 않고 가볍게 발리고 이미 주근깨를 좀 가려줄게요. 제가 카메라를 바꿨잖아요. 너무 마음에 들어요. 저 고등학교 입학 선물로 아빠가 캐논 DSLR을 선물을 해주셨는데 제가 사진 찍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. 저희 아빠도 사진 찍는 거 되게 좋아하시고 그때부터 쭉 지금까지 브랜드 한 번 안 바꾸고 캐논만 쓰고 있는데 그 캐논만의 그 색감이라던가 그 분위기가 좋아서 캐논을 계속 쓰고 있는 거거든요. 초점을 좀 잘 못 잡아서 그게 항상 아쉬웠거든요. 이번 거는 초점도 너무 잘 잡히고 제가 카메라 리뷰 영상은 따로 이제 만들어서 올릴 예정인데 영상이나 뭐 사진 같은 거 찍고 바로바로 작업하기, 편집하기 좋게끔 인터페이스가 좀 잘 돼 있다고 해야 되나? 브이로그 찍기에도 되게 잘 돼 있어서 브이로그도 올리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네요.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좀 큰 이런 여드름 자국 같은 잡티는 맨 마지막에 해줄게요. 저처럼 좀 종류가 다양한 영상을 찍는 분들한테 활용하기 좋은 기능들이 되게 많다고 저는 느꼈어요. 아무리 수동 모드로 세팅을 했어도 색감을 좀 정확하게 못 잡을 때가 되게 많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해도 초점도 바로바로 잡히고 요즘에 뭐 틱톡이나 릴스 같은 것도 많이 올리잖아요. 영상을 좀 편하게 찍을 수 있는 그런 또 세팅이 따로 돼 있어서 영상 초보자분들, 크리에이터분들 사용하시기 너무너무 편한 카메라다. 제가 나중에 카메라 리뷰 영상 때 더 자세하게 담는 걸로 하고 파우더를 한 다음에 이 잡티를 가리는 이유가 베이스를 고정을 해주고 매트한 상태에서 이렇게 컨실러 펜슬로 스팟을 가려주는 게 훨씬 고정력도 좋고 잘 달라붙어 있어서 스팟 잡티는 파우더를 해준 다음에 컨실러 펜슬로 가려주고 있습니다. 이 머스트해브 컨실러 되게 좋더라고요. 라이트 베이지 컬러인데 제 피부톤에서 잡티 가리기 딱 괜찮은 컬러? 고정도 되게 잘 되고 기존의 베이스를 안 벗겨내고 고위에 싹 커버가 잘 되는 펜슬이에요. 쉐이딩은 요 투쿨포스쿨 뉴트럴 컬러. 타 브랜드 뉴트럴 컬러에 비해서 좀 더 웜한 기가 살짝 더 들어있어요. 제가 생각했을 때 뉴트럴 피부든 쿨톤 피부든 동양인 얼굴 특성상 옐로우 기가 없을 수가 없거든요. 그런 거를 좀 잘 반영을 해서 만든 컬러인 것 같아요. 너무 막 획기 도는 그런 컬러가 아닌 차분한 그런 웜 뉴트럴 컬러여서 자연스럽더라고요. 그래서 저처럼 좀 웜톤인데 너무 웜톤의 쉐딩 컬러가 좀 잘 안 받는 뉴트럴 계열의 웜톤 분들한테 추천드립니다. 가루날림도 없고 제가 올 여름에 영국을 가는데 시댁 식구들도 보고 네덜란드 여행도 갔다 올 예정이거든요. 올 여름에 되게 많이 바쁠 것 같아요. 일을 좀 쫙 다 안 잡고 빼놓은 상태인데 친한 동생이 또 임신을 했는데 아기가 곧 나올 예정이거든요. 그래서 또 베이비 샤워 해주러 언니가 또 출동해야지 열심히 준비한 게 있어서 그거 해주려고 베이비 샤워 하러 서울도 갔다가 영국 갔다 네덜란드 갔다 또 결혼식이 두 개가 있어요. 그래서 또 결혼식도 제 나이 또래가 이제 슬슬 결혼하기 시작하더라고요. 결혼식도 좀 많이 다녀야 될 것 같고 제가 너무 결혼을 빨리 하는 바람에 총 합하면 10주년인데 올해로 제가 비록 군대는 안 갔지만 군대 동기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? 이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 서로 약간 의지하고 으쌰으쌰하는 약간 전우에 넘치는 군대 동기 같은 느낌인 거예요. 요즘에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지금도 그렇고 안정적인 느낌이 저는 솔직히 조금 안 들거든요. 아니 결혼 생활이 안정적이지 않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결혼하자마자 저희는 정말 아는 사람 아무도 없고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고 그냥 생판 그냥 살아본 적도 없는 전 중국 북경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. 말도 안 통했었고 그때 당시에 신혼이고 뭐고 간에 서로가 그냥 하루하루 살아남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신혼 생활을 보냈거든요. 남편 직업 특성상 이 나라 저 나라 옮겨다니면서 살아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언제 또 우리가 떠나야 될지 모르는 그런 마음이 항상 있거든요. 한 곳에 계속 쭉 머무른 적이 없다 보니까
또 이러다가 한또몇년 뒤에 한국을 또뚫 수도 있을 것 같고. 삐아, 레디 투 웨어 아이 팔레트 요 살구 블러쉬 컬러 사용해 줄게요. 이렇게 형광기 도는 그런 살구 컬러도 아니고 데일리하게 색깔이 되게 잘 빠져서 너무 예뻐요. 쌍꺼풀 라인까지만. 저는 눈두덩이 여기가 되게 넓은 편이어서 채도가 살짝 있는 이런 컬러를 너무 넓게 발라주면 눈이 부어 보일 때가 있어서 눈 떴을 때까지만 일자로 풀어주면서 음영을 넣어줄게요. 꼬리 따라서 언더 끝부분을 풀어줄게요. 투쿨포스쿨 시어누드 컬러. 조그만한 총알 브러쉬. 이렇게. 투쿨포스쿨 소프트 브라운. 점막을 채워줄게요. 그냥 속눈썹 밑에 점막만 이렇게 채워주는 느낌? 눈 꼬리는 안 빼고. 요 컬러 있잖아요. 이걸로 눈꼬리를 대신 그려주는 거예요.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없어지게. 눈 앞머리도 한번더 잡아줄게요. 속눈썹이 처지기 전에 마스카라를 해줘야 돼. 저 원래 제 마음속 1등 마스카라가 클리오 거였거든요. 바뀌었습니다. 뮤드 거. 인스파이어 스키니 컬링 마스카라. 컬링도 너무 잘 되고 바르면 바르는 대로 싹 올라가서 지속력도 좋고 뭉치지 않고. 데이지크 아이스크림 컬렉션 중에 아몬드 바닐라. 요 컬러로 베이스를 먼저 깔아줄게요. 턱 밑에도 도톰우드 블러리 블러쉬 코튼 피치 요 컬러를 덧발라줄게요. 컬러 너무 예쁜데요? 10% 제가 요 립펜슬 립라인 교정용으로 되게 잘 쓰고 있잖아요. 슬림하게 얇게 나왔더라고요. 그리고 요렇게 뒤에 이렇게 스머징하는 요런 팁이 또 달려있어서 블렌딩하기에도 너무 편하고 깎기도 같이 달려있어서 팁으로 로즈 베이지 컬러. 아무것도 안 바른 입술 색이랑 제일 비슷해서 립 교정할 때 되게 잘 쓰고 있어요. 비바이 바닐라 누디니어 컬러. 바닐라 코 틴트 중에서 저는 이 누디니어 컬러를 제일 좋아합니다. 누디한데 살짝 톤 다운된 살구 컬러라 되게 분위기 있어 보이고 흔하지 않은 컬러여라서 베이지크 프루티 립잼, 요 무화과 잼을 도톰하게 떠서 머리를 좀 다 아몬즈에서 받은 제품들이고요. 몸몸이라는 브랜드의 애끼링으로 끼려고 새끼손가락 사이즈에 맞춰서 주문 제작을 한 거고 가운데 큐빅이 있잖아요. 이 큐빅 색깔을 다 고를 수가 있어요. 빈티지한 무광 느낌이 더 예뻐서 무광으로 주문을 했고 큐빅도 그냥 화이트 맞춰서 주문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 목걸이는 위아몬즈 실버빈 목걸이인데 살짝 이렇게 굴곡이 있는 강낭콩 모양인데 이게 수눈으로 되어 있어서 살에 닿는 게 예민한 분들도 안심하고 착용할 수 있는 그런 수면 목걸이고 사이즈가 너무 막 이렇게 큰 것도 아니고 작아서 뭐 존재감이 없는 것도 아니어서 적당히 이렇게 포인트 되고 네, 귀여운 것 같아요. 옷은 노미나떼 블라우스고 이게 살짝 이렇게 어깨에 셔링이 이렇게 잡혀 있고 블랙 라인으로 레이스처럼 포인트가 있어서 귀엽더라고요. 저는 이렇게 슬랙스에 안에 넣어서 입었고 걷어서 입는 게 더 예쁘더라고요. 밑에 스커트 받쳐 입어도 예쁘고
머리를 이렇게 웨이브 넣고 풀어서 입어도 예쁘고 묶어서 입어도 옷이 예뻐가지고 요즘 자주 입고 있는 블라우스예요. 저는 얼른 나와보도록 할게요.